그렇게 돼서 저희도 지금 군항으로 가고 있던 거지 말입니다. 뭐야, 그럼 군대도 저 녀석들한테 당했다는 거예요? 뭐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군대가 더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요?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덮치면 그냥 때려눕힐 수라도 있는데 군대에서 상급자가 갑자기 달려든다 해도 뭐 패버리거나 할 순 없잖아요. 확실히 그건 그렇긴 한데, 방금 보셨다시피 총 한 번 잘못 쏘면 저 지경이 나는지라 일단 저희 부대는 완전히 개박살 난 상태지 말입니다. 그럼 거기선 그렇게 내부만 살아남으신 건가요? 그게 실은 원래 6명이었는데 나오는 길에... 죄송합니다. 자자, 우리 얘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쪽 이야기나 좀 해봐요. 늦지 않으니까 요앞 대학에서 오셨다고 한 것 같던데 그럼 혹시 두 분 캠퍼스 커플이에요? 네? 아니요, 저흰 그런 게 아니라... 죄송합니다. 혹시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...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꼴밖에 했던 새끼들이 생각나서... 잠깐! 그러고 보니 진짜 요 근처 대학에서 오신 거면 혹시 다른 생존자들은 못 보셨습니까? 네? 다른 생존자요? 그건 왜... 김현수 병장님, 뭐 지피는 거라도 있으십니까? 대학교면 그래도 꽤나 인구 밀도가 높은 곳. 만약 정말 대학에서부터 온 거라면 분명 처음부터 둘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테니... 아니었을 테니? 분명 둘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테니... 테니스. T-E-N-N-I-S. 테니스! 저기... 갑자기 왜...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원래 저런 인간이니. 뭐 임마? 야이씨, 난 그냥 분위기 좀 띄우려고... 뭐 됐어요. 딱히 숨길 것도 없으니... 네? 그 말은... 오신 겁니까? 다른 생존자들? 그게 말하자면 좀 길어지는데... 그래서 저희끼리 탈출하게 된 거예요. 그럼 아직 학교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?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히 버리고 갈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하시죠? 저기... 그 중국인인 척했다는 중문학과 여학생,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글쎄요, 봤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... 근데 그건 왜요?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냥 좀 궁금해져서. 근데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? 네? 그냥... 야, 네가 그걸 왜 걱정해, 임마? 뭐, 안 내버려 두면 네가 가서 데려오기라도 하게? 그렇지만 그냥 가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군항에서 대피 시작하기까지 하루도 채 안 남았는데... 맞아, 다음 대피 날짜가 언젠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 버리면 그 사람들끼리 언제 올지도 모른 구조대 기다리면서 계속 거기서 버텨야 할 텐데... 그건 그렇지만 딱히 저희가 챙겨줘야 할 의리는 없잖아요. 안 그래요, 도현 씨? 왁스, 뭐야? 아니... 도현 씨가 왜 죄책감을 가져요? 그 새끼들이 대체 뭐가 예쁘다고? 그치만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무조건 못 버티고 죽을 것 같은데. 별로 착한 사람들은 아니긴 해도 그렇다고 막 죽을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. 아니, 그렇다고 해도... 사실 저희도 당한 게 있는지라 지금 그쪽 심정 충분히 이해는 가지 말입니다. 그렇지만 아까 저 여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사람 목숨 달린 일이니 조금만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두 분이 진짜 악마 새끼를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. 거기 대학에 있다는 사람들은 그 새끼에 비하면 진짜 약과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대체 왜... 그래요, 뭐 데리러 갑시다. 데리러 가. 잘 생각하셨지 말입니다. 괜히 여기서 마음에 짐 남겨두고 가면 평생 찜찜하게 살아야 할 텐데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신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? 말은 똑바로 하고 갑시다. 제가 그쪽한테 목숨 한번 빚진 게 있으니 고분고분 따라드리는 거지 아직 그 새끼들 용서한 거 아닙니다. 예, 뭐 정 마음에 안 느끼시면 두 분은 도중까지 길 안내만 해주셔도 되지 말입니다. 어차피 직접 구하는 건 저희가... 잠깐! 아니, 생판 모르는 사람들 구하러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학교까지 기어들어가, 저거? 정병욱, 너 갑자기 왜 그래? 뭐 잘못 먹었냐? 그리고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막 정하는 게 어딨어, 임마! 김현수뱀 의견은 딱히 물어볼 필요 없지 말입니다. 뭐, 이 자식아? 이제 뭐, 난 선임 취급도 안 하겠다, 이거야? 왜냐하면 제가 아는 김현수뱀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. 너 이 새끼... 그래, 뭐 내가 한정이하긴 하지. 근데 진짜 갑자기 너답지 않게 왜 이러냐? 새끼, 그래도 분대장 달더니 좀 변했나 봐. 아니, 그런 건 아니지 말입니다. 저기, 그럼 이제... 다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깜짝이야, 뭐야 저 사람? 신병이라 하지 않았어요? 계속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왜 저래요? 그게... 저희 바로 군항 가기로 하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? 저는 빨리 가서 부모님 안부도 확인해야 하는데... 야이씨, 좀 진정해, 임마. 초조해해봤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잖아. 그치만... 그래, 임마.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진 않아도 돼. 분명 두 분 다 무사하실 테니까. 정병욱 상... 아니... 분대장님... 저 새끼 진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? 그리고 아마 군항에 가서 부모님 찾을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거야.
납득해봐야 요압 대학까지 갔다 오는 거.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.